안녕하세요. 바오쌤입니다. 정월 대 보름이 되면은 항상 오곡밥에 시래기 나물을 준비하죠. 나물 9가지를 준비하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만드는 것이 시래기 나물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김장할 때 무를 이 시래기 무를 시래기를 정성껏 말려요. 그런 다음에 색상 참 이쁘지 않나요? 이 시래기를 말릴 때 저는 이제 하기 좋게 하려고 요 연한 것만 이렇게 속만 해서 깨끗하게 말렸어요. 그러면은 시래기 나물이 더 맛있더라고요. 요거를 하루 전에 물에 이렇게 담궈놔요. 그런 다음에요. 자, 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 전에 이렇게 불린 다음에요. 자, 다음 영상으로 보실까요? 시래기 삶을 때 저는 이제 가스불에다가 삶는데요. 일회용 그 썬버너 그 가스불에다가 가스 한통 넣고서는 제가 버너에다가 한 4시간 정도를 삶아요. 큰통 준비해가지고 그러면은 4시간 그 가스 하나 하면 한 2시간 정도밖에 못 쓰더라고요. 부탄가스. 그래갖고 4시간 정도를 삶으면은 이렇게 부드러워져요. 엄청 이게 엄청 부드러워져요. 요게 지금 네 엄청 많아요. 보기에는 이렇지. 그래가지고 그래 한 묶음씩 요렇게 해놔요. 요게 요런 걸로 한 이게 다 섞은 게한 20개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갖고 제가 헹구기도 엄청 많이 헹궜어요. 돌, 모래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이렇게 해갖고 제가 이렇게 한 20뭉치 정도로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시래기 나물 만들 건데요. 자, 다음 영상으로 보실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뭉치뭉치 만들었다가 이렇게 그래서 시래기 나물을 볶을 겁니다. 다음 영상으로 보실까요? 말갛게 헹군 거가 요게 한 20뭉치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울에 달아보니까 400g씩 한 뭉치에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한 뭉치에 했더니 20개 나와서 10개는 이렇게 봉지에 담아놓고 10개는 한꺼번에 볶을 거예요. 시래기 나물을 요거 10뭉치는 제가 시래기 나물로 만들 겁니다. 무침. 보통 시래기 나물은 보름날에만 해먹는 게 아니라 시래기 말려놨다가 1년 사시사철 해먹습니다. 이게 한 10뭉치 정도를 했으니까, 볶고 있으니까 한 키로수로는 한 4kg 정도 되는 거고요. 여기에 양념은 적당히 적당히 넣을 거고, 시래기는 양념은 제가 여기가 이게 해는 중이라 연기가 나네. 마늘은 이 4kg 분량에 제가 마늘 5통을 지져 가지고 넣을 겁니다. 그리고 파는 이렇게 미리 준비해 놨는데요. 대파 커다란 거, 가을에 대파 보관 중이던 거, 송송송송 썰은 게 제가 3뿌리. 대파 3뿌리. 김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리고 간장은 내가 직접 담근 간장. 그냥 적당히 넣을 겁니다. 이렇게 양념 뭐 들어간다고 설명하면서, 볶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래기 나물. 이제 양념 넣고서는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을 자작하게 넣은 다음에 여기에 양념은 적당히 적당히 넣는 거랍니다. 엄마의 손맛입니다. 다 하고 나면은 은근히 시래기 나물이 맛있어요. 영양가도 많다 그러고 그럽니다. 한 5분 정도만 더 있으면은 될것 같아요. 이렇게 듬뿍듬뿍 양념은 아끼지 않고 듬뿍 여기에 나중에 깨소금하고 참기름하고만 넣으면 되고요. 저만의 특별한 비법은 우선 그냥 엄마의 손맛이랍니다. 시래기 나물
이렇게 10분 만에 다 끝마쳤습니다. 간장은 제가 직간장으로다가 얼마큼 버느냐면은 여기가 지금 밥공기인데요. 요거 제가 7흡 정도 퍼왔는데 우리 항상 내가 직접 담근 간장 그게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요렇게 시래기나무는 집에서 담그는 간장으로 무쳐야지 맛있어요. 만들어야지. 시래기나물, 자, 그러면은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신식을 한번 해볼까나. 거의 다 됐어요. 10분 만에 쫙. 맛은 엄청 맛있을 것 같죠. 여기에 이제 깨소금만 넣고 참기름만 넣고 시래기나물 완성할 겁니다. 자, 맛을 보실까나. 시래기나물 완성입니다. 자, 맛을 제가 보겠습니다. 먼저. 근데 은근히 맛있게 된 것 같아요. 계속 집어먹고 있는데 직간장으로 만들어서 그런지 맛있습니다. 이번에도 시래기나물은 4kg를 무쳤습니다. 맛있어요. 영상 끝! 시래기나물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바우쌤입니다. 영상 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정월대 보름날에 보름달 보며 소원 빌으세요. 건강복도 빌고 행복한 행복과 풍년을 기약하는 풍년을 기약하는 농사 텃밭 농사들 짓는 사람들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복 받으세요. 영상 끝.